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신혼부부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2021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먼저 전세 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기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총 300호의 집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액은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최대 250% 안에서만 가능한데, 신혼부부 1유형의 경우 3억 3,750만원,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 6억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먼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신혼부부 1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2유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건 두말하면 입아프죠. 보증금 지원 기준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좋은 혜택 오래오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혼부부 1유형은 20년, 신혼부부 2유형은 6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신혼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지 10년 이내이거나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하러 가볼까요? 구비 서류가 준비됐다면 등기 우편으로 접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요. 입주자는 날짜에 맞춰 입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인생의 꽃길을 함께 걷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기본. 지금까지 여러분의 청신호TV였습니다.